안녕하세요. 김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을 위한 여름 패션 하울 8가지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 취향을 가득가득 담아낸 아이템들만 진짜 제대로 쏙쏙 뽑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PPB라고 해서 페이퍼백의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가방을 패션 하울을 통해서 되게 자주 보여드렸었거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새로 태어난 신생 브랜드인데 처음부터 되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 뭔가 뭐라고 했죠? 바게트백 같으면서도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은근 안에 뭐 넣고 다니기도 굉장히 유용한 가방이었고 아무튼 그 PPB에서 이번에 신상 아이템을 출시를 했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귀여운 가방이에요. 컬러가 아마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선택한 거는 블랙 컬러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래서 뭔가 몽돌 같은 느낌도 나요. 작은 이렇게 검은 조약돌 같은 느낌이 나는데 스트랩을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 약간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냥 아예 다 떼어내고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아니면 연결을 하면 약간은 타이트한 그런 숄더백으로도 응용을 할수 있는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여밀 때는 이렇게 딱 스트랩을 잡아당기면 그 부분에 주름이 져요. 그래서 약간 좀 귀여운 만두백 같은 느낌도 나고 일단 블랙 컬러의 가방이라고 하면 진짜 어떤 옷이든 다 무난무난하게 다잘 어울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흰 티에 청바지 이런 거랑도 정말 잘 어울리고 그래서 오늘 입었던 착장도 흰 티에 청바지 오버사이즈 가디건 이런 느낌으로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낮 시간에는 조금 더우니까 가디건은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걸친다든지 허리에 묶어줘도 은근 그게 되게 예쁘고 세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매치를 해주기 정말 괜찮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졸리 레이드의 드레스인데요. 제가 졸리 레이드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특유의 그 빈티지스럽고 프렌치 감성이 굉장히 잘 녹아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프렌치 감성이면서 빈티지 바이브를 가득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 좋아하신다면 꼭 졸리 레이드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원피스인데요.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물빛 컬러입니다. 이런 블루 컬러가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좀 색깔이 너무 팝하거나 티는 애들은 입었을 때 자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딱 졸리 레이드 느낌으로 톤다운이 되어 있는 물빛 컬러예요. 그러니까 촌스럽지도 않고 진짜 특이하면서 유니크한, 진짜 그 유니크한 맛이 있기 때문에 나만 입고 다니고 싶은,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드레스입니다. 여름이니까 여름 드레스는 긴팔이나 오브나 칠부 이런 거는 입고 다니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딱 반팔로. 거기다가 슬리브 자체가 볼륨감이 있는 벌룬 스타일의 뭔가 심플하면서 독특하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다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기장감이 굉장히 길거든요. 뭐 여름에는 사실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드레스들을 입었을 때 항상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기니까 그런 걱정 없이 진짜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다음은 어몽의 스트라이프 드레스입니다. 어몽은 제가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는 브랜드인데 그만큼 정말 예쁘고 신박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름 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랑 프린트가 바로 블루 컬러,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원피스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진짜 시원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도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어몽의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프가 세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몽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마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었을 때도 옷이 탄탄하고 잘 상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 만나본 이후로 꾸준히 어몽 거는 계속 충성을 하면서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트멍의 드레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아이템들이 드레스 제품들이 정말 많죠. 왜냐면 여름은 바야흐로 원피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원피스 아이템들을 많이 많이 겟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애플민트, 멜론, 라임 컬러 이런 계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구매를 했던 여름 패션 아이템들 중에서 이런 계열의 컬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런 애플민트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색상의 원피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시원하면서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심플한 여름 원피스입니다.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원단이 이런 펀칭 레이스가 들어간 재질들 있잖아요. 재질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원단인데 얘가 전체적으로 펀칭 레이스가 들어가 있다면 살짝 약간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펀칭 레이스가 부분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되니까 데일리로 입고 다니기에 더 좋았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 원피스는 짧은 것도 뭐 매력이 있겠지만 이렇게 긴 아이템들도 굉장히 매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긴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편하게 입고 다니기 정말 좋아요. 요즘 원마일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밖을 잘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원마일에 해당하는 거리까지 입고 다니기 좋은 그런 패션 아이템들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옷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집에서도 입기 좋고 집 근처에 아니면 더 멀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매 끝단에 펀칭 레이스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 진짜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되게 세련되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다라는 인상을 딱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일반적인 옷들이랑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음질이라든지 옷의 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다음은 89Hz 가방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네온 컬러의 라임 색상이에요. 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특유의 서양 배 있죠? 약간 그런 컬러인데요. 네온빛이 좀 강렬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포인트로 들고 다니기 정말 좋은 가방입니다. 미니 사이즈고요. 가볍게 여름에 외출을 할 때 들고 다니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옷을 전체적으로 막 튀는 팝 컬러로 입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린넨 소재 또 뉴트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위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가방을 하나 같이 매치를 해주면 진짜 세련되면서 되게 예뻐요. 아 이거 별거 아닌데도 진짜 매력적이다. 약간 이런 데일리 룩을 완성하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컬러가 확실히 튀는 네온빛이에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아서 더 괜찮더라고요. 가방 되게 가볍고요. 색상은 화려하지만 소재나 디자인이 진짜 간결해요. 너무 화려하거나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89Hz에서 처음으로 쇼핑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진짜 사고 싶은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은 거 그런 기분이 확 들어가지고 아 얘 사야지 얘 사야지 얘 사야지 이렇게 되게 내적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사이트였어요. 남은 89Hz 스커트입니다. 이번에는 가방이랑 스커트랑 되게 팝한 그런 조금 튀는 컬러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빛이라고 하면 물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의 스커트입니다. 컬러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가 돼요. 약간 깊은 물빛, 진한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되게 차분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요. 거기다가 새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어느 방향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하는 느낌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같은 색깔이라도 소재에 따라서 그 색상이 가지는 매력이 전부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새틴 소재랑 이 컬러가 만나서 조금 더 화사하면서 또 화려하고 또 우아한 느낌을 가득가득 이렇게 표현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89Hz 바지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런 팬츠류인데 짧은 팬츠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3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4부, 5부 정도 되는 그런 바지들 있죠. 정말 예쁩니다. 부담 없이 입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아이템을 걸치든 얘가 조화롭게 매치를 잘 시켜주더라고요. 깔끔하게 반팔 흰 티셔츠랑 같이 입어도 그 느낌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좀 하늘하늘 거리는 뭐 시스루 소재, 뭐 실키한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해도 그 느낌이 되게 잘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출근하는 게 아니라면 쪼리 같은 샌들 있죠?
이거 같이 매치를 해서 신고 다녀도 정말 되게 깔끔하면서 예뻐요. 바지 자체가 기장감이 기니까 일단은 무엇보다 되게 편했고요. 이거는 블랙 컬러다 보니까 위에 블랙 컬러의 가디건이나 얇은 자켓을 매치를 해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블랙 컬러의 가방인데요. 이 가방이 가지는 매력이 뭐냐면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다양하게 변화하는? 변신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자체의 디자인으로 메고 다녀도 좋고 살짝 이렇게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메고 다녀도 이 가방에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른 컬러들도 되게 좋아하지만 가방은 블랙 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옷이든 착장이든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캐주얼에서부터 클래식한 아이템까지 다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매치를 하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아무래도 결혼을 많이 하는 시즌이잖아요. 하객룩으로 어떤 가방을 메고 가면 좋을까 고민이 될 때는 저는 그냥 아무따 블랙 컬러의 가방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잘 메고 다니고 있고요. 가방이 올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금속 장식들은 골드로 되어 있고 또 가방 자체가 일단 디자인이 좀 특이하잖아요. 너무 단조롭지 않은 적절한 변화가 있는 가방이라서 그 자체만으로 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름은 이런 식으로 반바지랑 블라우스랑 그리고 또 양말 신고 거기다가 스니커즈 같이 매치하면 또 나름 좀 유니크한 그런 펑키한 데일리룩을 완성하게 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본 여름 패션 하울 아이템들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취향 저격을 했던 아이템은 어떤 건지 저도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을 댓글로 꼭꼭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거를 열심히 눈여겨봤다가 다음 하울 아이템, 다음 데일리룩 아이템, 룩북 아이템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들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